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우인 강지환 씨가 되겠습니다. 아침 드라마에 출연했던 국민들에게 익숙한 배우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성폭행 관련해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강지환 씨 같은 미남 배우가 이런 성폭행과 관련돼서 유죄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본인이 또 유명 배우잖아요. 자기 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성 스태프 두 명을 이렇게 성폭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유죄로 확정이 됐어요. 술버릇이 나쁘다 뭐 이렇게 해석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유명 배우가 여자 스태프에게 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속상하셨을 텐데요, 사주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년 개묘월 병자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주만 봤을 때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강하고요, 수기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목기운이 하나가 있고요, 토기운이 없죠. 토기운이 없고 금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3주를 봤을 때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도화살이니까 연예인으로서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연예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도화살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기운이 강한데 이 화기운이 비경겁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예인들의 사주를 제가 이제 많이 분석을 하니까 이걸 보면서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비경겁제가 강합니다.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 직장 생활이 잘 안 맞아요. 전문직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이라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연예인도 전문직이라고 봐야죠.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전문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 간섭받기 싫어하고 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이 연예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기운이 강한데요,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열정이 불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연기라는 것에 빠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한없이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오늘은 강지환 씨의 사주를 분석하는 이유가 성폭행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요, 우선 뭐가 없어요?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습니다. 강지환 씨는 여자운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비경겁제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기운이 뭘 극해요? 금기운을 극하죠. 그런데 금기운은 여자를 나타내는데 사주 원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자운이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죠. 이분이 현재 34살인데 대운에서도 여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은 안 들어옵니다. 어릴 때 들어왔어요. 청소년 시절하고 한 30대 중반까지는 재성운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35살 전까지 이때 결혼을 하는 게 좋았다 이렇게 봐야죠. 여자운이 안 좋다는 게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결혼을 해갖고 여자하고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춘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강지한 씨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여자 관계가 꼬여가지고 뭐 성폭행을 저질렀다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여자와의 관계라고 봐야 되니까 여자복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수기운이 두 개가 있는데요, 현재 대운이 기해대운이잖아요. 올해가 경자년이고 작년이 기해년이란 말이에요. 작년 7월달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기해대운 기해년이었습니다. 이 수기운이 해수가 딱 들어가면서 해자축 반합으로 수기운이 강해지죠. 월운을 보면 작년이 신미월이었거든요. 잠이 원진살이 되면서 천간이 병신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수기운이 생성이 됐어요.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관살을 나타내는데, 관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하게 들어올 때는 안 좋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거예요. 나를 극한다는 얘기는 내가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전과 관련된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범죄 같은 경우 내가 형사소송에 휘말린다든가 이런 것도 사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강재한 씨가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술 기운에 그랬다, 그렇다면은 술 버릇이 아주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하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주연급 배우라고 하더라도 여자 스텝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랬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좀 행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남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술하고 뭐 도박 이런 것 때문에 신세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재환 씨가 요즘 같은 시대에 성범죄 같은 거에 걸리면 그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예인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TV에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의외로 좋습니다. 올해 경자년이 끝나고 내년부터 무술 대운이 시작이 되거든요. 무술이라는 건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토기운이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주에는 식신상관운이 없어요. 지금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월지에 묘목이 들어있고 화기운이 3개나 되니까 신강한 사주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 힘을 빼는 식신상관운은 토기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용신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이 무술대운이란 말이에요. 시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무술이라는 대운은 비교적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재한 씨가 올해 44살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브라운관에 나오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앞으로 강재한 씨에게 기회는 다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에는 또 할 것도 많잖아요. TV에 못 나오면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일단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이 40대 중반서부터 50대 중반 사이에 강재한 씨에게 한 번 정도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강재한 씨가 너무 낙담하지 말고 집값을 다 치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했습니다만 무슨 성과 관련된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충실히 하고 다시 기회를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운으로 봤을 때에는요, 작년에 사건이 7월 달에 발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지가 충하는 오화가 들어올 때, 6월달하고 원진살이 형성이 되는 미토가 들어올 때, 때를 가장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재한 씨의 사주를 보면 연예인으로서 특징을 뚜렷하게 갖고 있고, 그리고 화기운도 강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연기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